오늘의 갑부가 있다는 곳을 찾아 나선 제작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지 100m 앞에다 두고 도로는 이미 주차장. 이러다 주차하는 데만 한 세월 걸리겠다 싶어 자리부터 잡겠다, 일행부터 가게로 진입을 시도하는 사람들까지 전쟁통이 따로 없습니다. 이미 가게 안은 대형 철판 하나씩 끼고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만석인데요. 신기한 건 음식이 등장했다 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남녀노소 촬영하기 바쁘다는 거. 신경 쓰는 거예요? 이거 왜 찍고 계세요? 기록에 남기려고요. 기록에 길이 길이 인생사에 기록될 그 음식의 정체는 바로 삼겹살. 근데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삼겹살이 뭐 그리 대단한 건가 갸우뚱하던 찰나. 무슨 소리 안 들리시나요? 아니 세상에, 삼겹살이 굽기 전부터 이렇게 박수 세례로 환대받을 일입니까? 그러고 보니 중년 손님들인데요.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삼겹살에 김치라. 이게 다 묵은지 딱 국방 시킨 거라 보면 진짜 맛있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중년 손님들에겐 수십 년은 맛봤을 그 침고이는 그 맛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른 모습이 행주산성이 행주산성. 젊은 직원이 입맛 돋우는 센스까지 있네요. 이게 계속 물을 보면서 아니에요. 네, 이거 이제 그죠, 그죠. 요것도 이제 사람이 맞는 거다 보니까 다 균일하지 않아 보면서도 계속. 그러고 보니 진짜 고기 한 덩이 굽기도 탈까박 조심스러운데 15인분을 한꺼번에 잘 굽는 것도 기술이네요. 그 덕에 이 젊은 직원의 인기도 덩달아 상승이랍니다. 말도 이쁘게 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얼굴도 이쁘고, 솜씨도 이쁘고, 최고의 최고. 게다가 채소와 고기를 한꺼번에 섞어 대신 구워주는 먹음직스러운 퍼포먼스까지. 와, 아니 박수가 절로 나오게 하는 이 집의 비밀 변기는 따로 있었네요. 바로 손님 입맛 돋우는 삼겹살은 기본, 손님 엔돌핀 돋우는 이 직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알바비 많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더 많이 받아야겠죠. 더 많이 받으세요. 한참 눈으로 즐긴 맛을 입으로 확인 들어가니 아, 막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